자, 1과 두 번째입니다. 자, 일단 들어봅시다. My little sister and I were ready for school very early in the morning. We went outside and waited with the other children. When the boat finally came, we all got excited. 자, my little sister, 여동생이겠죠? little 들어갔으니까 여동생이겠어요. 그리고 나는요, 자, I인데 왜 was, were예요? 복수죠? 두 명이니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was가 아니 were가 되는 거예요. I만 보고 was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ready for, 준비됐대요. school, very early. 그러니까 준비했단 얘기죠? 학교 갈 준비를 아주 일찍 in the morning에. 자, 중요한 수거 하나 놨네요. be ready for, 뭐시기, 그러면 뭐시기, 준비, 뭐, 이걸 위해 준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we went outside, 밖으로 나갔어요. 자, we went, 나갔고요. we waited, 기다렸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병렬 구문이라고 했죠. 네, 병렬입니다. 과거, 시제 일치하는 거. 기다렸습니다. with, 누구랑? the other children, 다른 애들하고 기다렸던 얘기죠. when the boat finally came. 자, when, 뭐뭐 할 때죠. 그쵸? 보트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We all got, 우리 모두는 got excited. 흥분했습니다. excite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나타내는 말 앞에서 얘기했죠? 사람하고 썼으니까, 뭐가 썼습니까? PP로 쓰였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How did the children feel? 자, 어떻게 애들이 feel, 느꼈습니까? 언제 the school boat가 came, 왔을 때 어떻게 느꼈어요? 누가? They는요, they got excited 하면 되겠죠. 흥분했죠? 좋았어요. 뭐, 좋아했다. 이런 얘기로 볼수 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When the school boat came 왔을 때, they felt excited. 자, 흥분함을 느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자, 들어봅시다. On the school boat, there were 40 seats for older children in the front and benches for little children at the back. There were even computers and a library. My friends and I learned math and science. We learned to use the internet too. We had so much fun. Time passed so quickly. 자, on the school boat에서, 자, 보트는 우리가 탄 거죠? 그래서 오늘 썼어요. 뭐, 위에 올라간 거니까, 그쵸? 보트 위에서, there are, 뭐가 있었던 얘기가 40개의 좌석이 있었던 얘기인 거죠? for, 누구를 위한? all the children. 자, 나이 많은 애들이겠죠? in the front. 앞쪽 40석에, 그, 좀 나이 많은 애들을 위한 40 좌석이 있었고요. and benches, 벤치가 있었대요. for, 누구를 위해? little children, 애들. at the back, 뒤에, 그쵸? 뒤에는 애들이 앉는 그런 벤치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there 다음에 뭐시기가 있단데요. there is냐? 아냐. 뒤에 단수나 아니면은 셀수 없는 명사가 오면은 is가 오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복수가 오면은 are가 오는 겁니다. 치현이 고개 좀 들까요? 자, there were 또, 자, 복수가 왔겠네, 뒤에. 보면은 computers, 복수 있죠? and a library. 자, 합치면 복수니까 were가 쓰인 거예요. even, 심지어, 뭐도 있었어요? 컴퓨터도 있었고, and a library, 도서관도 있었대요. 자, 과거 썼다는 기억하시고요. my friends and I. 자, 친구들하고 나는 뭐 했어요? learned, 배웠대요. 뭘? math and science를 배웠죠? 삼형식 문형이 되겠죠. 그쵸? 우린, 그니까, 과학하고 수학을 배웠단 얘기고요. we learned. 우리는 배웠습니다. 뭘 배웠어요? to use, 사용하는 걸 배웠대요. 뭘 사용하는 거? the internet을 사용하는 것도 역시 배웠습니다. 자, learn, 배우답니다. to, 뭐시기, 그럼 to infinitive 하면 뭐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뭘입니다. 무슨 용법? 명사도 용법이 되겠죠. 배우다, 뭘 배워, 뭘 자리죠? 뭘 자리는 목적어 자리에 명사밖에 못 오니까 명사성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용하는 걸 배웠대. 뭘 사용해? 인터넷은 항상 the를 붙여주고요. I를 대문자로 썼다. The internet 이렇게. 그다음에 to 뭐뭐 역시 또 아닌데 앞에 긍정문일 때 to가 쓰이는 거죠. 자, 부정문일 때는 뭐가 쓰입니까? either가 쓰이죠. 저 either라고 발음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We had so much fun. fun은 셀수 있어요, 없어요? 셀수 없습니다. 재미, 셀수 없,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머치를 썼습니다. 그쵸? 여기 many가 오면은 안 됩니다. 자, 재미있었습니다. time, 시간이 passed, 흘렀대요. so quickly, 빠르게. 보세요. quickly는 부사죠. 빠르게,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뭘 꾸며요? 흘렀다 꾸미죠. 동사 꾸미니까 부사니까 quickly, ly가 붙었습니다. quick이라고 하면은 빠른이나 형용사가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입니다. 들어봅시다. I love
study now. When I become a teacher in the future, I want to teach children like me on a school boat. 자, 누가 내가 뭐해요? 사랑해요. 뭘? My school boat를 사랑합니다. 삼형식이죠? I'm very happy. 행복해요. Because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I 주어 왔고 can go 동사 왔어요. 절이 왔죠. 그러니까 because of가 아닌 because입니다. Go to school에 갈 수 있어요. And study 나오죠. I can go. I can study예요. 병렬 구문입니다. can은 조동사죠. can이나 뭐 아니면은 will 혹은 may, shall 예, 과거 형태인 could, would, might, should 이런 것들 이런 조동사들 다음에 반드시 뒤에 뭐가 옵니까? 동사 원형이죠. 그러니까 can go, can study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갈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When I become a teacher in the future, in the future는 뭐예요? 미래죠. 미래니까 will 쓸 것 같지만은 자 when이라는 시간 나타내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 will이 오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teacher가 될 때 I want to teach 누가 내가 뭐예요 원해요 뭘 가르치는 거 원해요 목적어 다리니까 명사성법인 거죠 가르치기를 원해요 뭘 가르쳐요 애들을 like는 좋아하다예요 뭐뭐처럼 뭐뭐 같은이에요 뭐뭐 같은지 여기서는 나 같은 애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얘기 어디에서 on a school boat에서 가르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like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뭐뭐 같은도 있고 좋아하다도 있어요 이것은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 같은으로 쓰인 거죠. 나 같은 애들. like의 쓰임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y, where is Mohammed가 happy합니까? why를 물어보면 대답 뭘로 합니까? because, 왜냐하면요. 누가? he는요. 뭐 할 수 있어요? can go to school. 학교에 갈 수 있고요. and study. 공부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on a school boat에서. on a school boat죠. 그쵸? 보트 위에서니까 오너 스쿨 보트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He's very happy because he can go to school and study 그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과 본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